자, 그 다음에 저장소를 만들었으면은, 자, 잘 보세요. 이제 요걸 해야 됩니다. 이 저장소가 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GitHub에는 이런 리포지터리들이 수백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다가 뭐라고 명령할 거냐면은, 야, 업로드해라 라고 명령을 할 건데,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연결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게 있나 확인하는 거는 git remote 빼기 v예요. 자, 없죠? 해볼게요. git 띄우고, remote 띄우고, add 띄우고, origin. 여기서의 origin은 그냥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자, 연결을 여러 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마다 이름이 필요한데, 그걸 origin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결 주소는 뭐냐면은, 요게 저의 리포지터리 주소입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shift insert. 여기서 컨트롤 V가 안 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서 shift insert. 자,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고서 git remote 빼기 V.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아, 이거 오타났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지우면 돼요. 해볼게요. git remote add origin이잖아요. 그럼 remove origin 하면 됩니다. remove 할 때는 요거 빼고.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빠졌죠? 그리고 또 하나. add origin으로 해야 되는데, 뭐, origin2로 해버렸다. 이거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연결을 했다. 자, 이거 여러분 설명하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왜 하죠? 이 기능 왜 했죠? 여러분이 결국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하거나 내가 어떤 파일 관리를 Git에서 할 건데, 결국 파일 관리 한다는 건 여기로 옮긴다는 건데, 여기로 파일은 절대 못 옮겨요. Git은 뭐다? 저장소끼리만 통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먼저 얘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얘랑 뭐예요? 저장소랑 연결을 해줘야 뭘 하던 말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연결을 했습니다. 됐어요.